안녕하세요. 금태민 작가입니다. 정승은 작가입니다. 저는 이배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절 작가입니다. 꽃도 그리고 해바라기, 벚꽃, 붕어도 그려요. 안녕하세요. 학생 김소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민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박준이라고 합니다. 16살 윤태현입니다. 감정을 담는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발달장애 아동들의 심리치료 하시는 치료사 일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따뜻한 마음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많이 표현을 못하고 있구나. 발달장애 친구들이랑 미술 시간에 그림을 함께 어울려서 그린 적이 있는데 그때 순수한 추억이 떠올라서 행복 그리고 희망 사랑에 관해서 오롯이 느끼면서 담는 캠퍼스 그림을 그리고 싶고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 그림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렸던 그림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정말 그냥 일반 예술가 분들과 다른 큰 차이점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든가 따뜻함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네, 이제 장애와 비장애가 서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타협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충돌도 하고. 사람이 장애가 있지 그림에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일반 작가와 다르지 않게 자기의 생각들을 그리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동체로 발달장애 작가들과 비장애 청년 자들의 그림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과 사랑과 뭐 행복에 대해서 이런 감정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행 가는 길에 약간 몽글몽글하고 벅차고 막 희망차는 마음이 들잖아요. 따뜻함이라는 거를 좀 주제로 해서 이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랑 협동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깊게 파고들어서 작품을 그리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일이 많이 좀 다른데 합쳐지니까 되게 멋지고 너무 섬세하게 그리시고 해서 제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책을 만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코로나로 너무 지치고 힘든데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냥 저희 모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릴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